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나라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정 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더 이상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역사의 죄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상임위 회의를 지켜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오신 국민 앞에 뭐가 되었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퇴장하셨고 행정안전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 피해가 막심한 시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도 합니다. 약도 제때 써야 약발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힘들다는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다툼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정부 여당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이재명 의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면 이 특별조치법안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공을 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야당이 내놓은 것이어서 반대한다면 이에 상응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거듭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